오랜만에 좀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 수장님께도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권성동 의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었습니다. 통합당에서 사실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고 강릉에 출마해서 돌아왔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복당이 됐네요, 소장님. 근데 저 추미애 장관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권성동 얘기 하라고 하셔서 네 어제 복당이 됐습니다. 복당 신청을 했고요. 5개월 만에 복당이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은 상당히 능력 있고 참 똑똑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복당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땐 내년도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원내대표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복당 안된세 분이 있죠.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이분들은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화해서 좀 물어보니까 왜 복당하는 걸 그렇게 반대해? 그랬더니 아니,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이제 대통령 후보, 대권 후보 나갈 거라고 하는데 당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되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본인은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 이건 당으로서 큰 피해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때 한바비리 때문에 검찰 기소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헌당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김태호 의원은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한 명, 두 명이라도 다 힘을 합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윤상현 의원은, 아니, 친박의 핵심이었지. 김태호 의원도 친박이었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당이 너무 분란이 되고 시끄러울 것 같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뭐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덧붙일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별로. 타이밍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힘이 모자랄 때, 정말 이 집안에 있는 부직갱이까지 들고 나와서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정말 다급하다고 할 때, 그때 힘을 보통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보수가 같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그 어느 무렵쯤이나 돼야 복당을 아마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을 억지로 지금 사실 끌고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 화합해서 지금 그동안에 당의 분란들도 많고 시끄러운 점들도 많았는데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이견들을 많이 제기하면서 당내 안에 갈등이 비춰진다면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이 많이 또 훼손되거나 국민적 실망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그 이전에는 가능해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질문 했잖아요. 4월 이후에도 계속 하실 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뭐 보궐선거 때 그때 어떤 성적표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무렵에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복당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때 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은 그땐 과감하게 복당 받아들여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올해 말 또는 내년 보궐선거 이전까지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장님, 당색 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 로고 같은 경우에는 별 논란이 없는데, 당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했는데, 빨간색이나 분홍색 등 단색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강, 뭐 노랑, 파랑 이거 색깔을 한꺼번에 삼색으로 쓰겠다는 건데, 당에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왜당 색깔을 바꾸고 왜당 로고를 바꿉니까? 우리 당이 새로워졌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이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피감기관을 압박을 했는지 아니면 피감기관에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배려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어요.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잘못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5억을 빌려줬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났대요. 이거를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인사들, 추미애, 윤미향, 조국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당색과 로고 바꾸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처리 입장을 먼저 명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만 주로 다루다 보니 방금 제기하신 박덕흠 조수진 의원이라던가 또한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도 지금 재산과 관련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소장께서 국민의힘 겉만 바꾸는 게 신경 쓸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 내부로 좀 단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뉴스 오늘에서 좀 시간을 마련해서 이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